두 가지 질문 드려도 될지요. 첫 번째는 한 가지요. 한 가지씩 하시죠. 예예. 이렇게 살다 보면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이사 나왔던 집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그건 다른 질문이게 또 하나 하시죠. 또 하나는 태몽이 좋으면 인생 사는데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간단 명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아파트든 주택이든 살았던 집에 살다가 이제 밖으로 이사를 나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 좋으냐고 묻는 거죠? 지금. 그죠? 네네네. 자, 이것도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될 내용이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내가 A라는 집에서 10년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할 일이 있어서 전세를 주든 팔든 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B라는 집으로. 이제 B라는 집에서 한 3년 살다가 이제 전세 내보내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닌지를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내가 이 집에 살았어요. 이 집에 살다가 10년 살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3년 살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전세를 놓은 경우에 가능하겠죠. 전세 놓은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이 성주신이 한 번 나간 주인을 다시 들어올 때 잘 안 받아들입니다. 다시 들어올 때는. 왜? 나를 한 번 떠나면, 좀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합시다. 나를 이제 떠났구나. 한마디로 좀, 뭐, 배신이든 아니든. 나를 떠났다고 이 성주신이 인식을 해요. 이걸 제가 신으로 지금 예를 들어주는데, 기운이, 터의 기운이 다시 들어오는 걸 쉽게 안 받아주어요. 예전 기운으로 안 받아준다. 이걸 묵은 기운이라 그래요. 즉 새 물건이 아니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헛물건으로 들어가는 기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 살 때는 새 물건의 기운인데 내가 나왔다가 다시 그 기운으로 들어가면 나는 헌집, 헛물건에 들어가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들어간다 해도 그리고 성주신께서도 그 기운이 쉽게 안 받아준다. 나왔다 들어간 사람을.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생동감 있는 기운이 아니고 탁한 에너지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좋은 경우보다 나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도 되느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방법을 모르면 내 집 한 번 나오면 꼼짝 못 하잖아. 그죠?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전세를 놨다가 다시 원집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세 내보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내보낸 다음에 집수리를 깨끗이 다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배, 장판도 다 다시 하고 소위 인테리어 할 거 있으면 인테리어도 좀 하고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정돈해서 수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성주신한테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든 아니면 간단하게 예를 갖추어서 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편으로서 나가서 살았는데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그동안 3년은 딴 집에 살았지만 이 본가에 들어오고자 하니
이 성주신께서 받아주시고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으로 이 소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뿌려서 한번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수를 사다가 좀 태워서 연기도 좀 피우고 이렇게 탁한 에너지를 다 정리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방법이 있어요. 들어갈 때 그냥 이삿짐을 들여놓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그 밥통이든 밥솥이든 그 우리가 식기도구가 있죠. 이런 걸 가장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농이나 뭐 소파나 이런 걸 들어가지 말고 밥솥, 밥통, 밥그릇 이런 식기도구를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가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집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밥그릇 몇 개라도 관계없어요.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한 다음에 이제 이삿짐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주신, 성주 기운이 받아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더라도 큰 탈이 없다. 근데 이런 방편을 모르고 그냥 쑥 들어가게 되면 나는 지금 묵은 집에 들어가는 꼴이 돼가지고 기운이 탁해질 염려가 많고 부정적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든 과학적인 것이든 제 말을 믿으시면 도움이 되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자꾸 성주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주신이라는 건 터주의 신이 있고 이 터주의 기운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단지 귀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터주를 관장하는 신이 또 있고 이 터주의 기운이 또 있다. 우리가 그 기운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성주 기운, 성주 신이 나를 돕게끔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런 신고식이 없이 함부로 행하게 되면 자기는 묵은 기운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믿는 분은 따르고 믿지 않는 분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태몽을 70%는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30%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태몽은 그 아이의 기운을 미리 예지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떤 기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지 부모에게 예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그 정확한 태몽은 맞아요. 70%는. 근데 왜 30%는 안 맞느냐. 태몽을 좋게 꾸었어도 부모가 기운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기운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이 환경에 의해서 기운이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그래 원래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부모가 기운을 바르게 못 쓰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조상님이 뭐 산소가 안 좋거나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기운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내가 행을 바르게 못해 가지고 기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기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 예지몽이라 하더라도 그 기운에 의해서 비틀리게 돼요. 그래서 30%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태몽 설명을 많이 해줘봤는데 정말 70%는 맞고 30%는 안 맞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몽은 70%는 우리가 참고를 해도 되고 30%는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행동에 의해서 부모의 마인드에 의해서 아이가 크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태몽은 예시몽이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질문. 아, 예. 그러면요, 스님.
그러니까 태몽을 아주 길몽을 꿀 경우 사주도 그만큼 진량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따로 있고 태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몽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사주도 그런 진량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태몽을 꾸었는데도 좋은 사주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바로 부모의 어떤 어변에 의해서, 부모의 마인드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꿈은 꿈일 뿐이지 100%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주하고 태몽하고 어디가 더 비중을? 사주가 훨씬 비중이 큰 거지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꿈은 꿈일 뿐이지 100%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태몽이든 아니든 또 일반 꿈이든 꿈에 대해서 그럼 잠깐 풀어드릴게요. 자, 태몽이든 일반 꿈이든 또 개꿈이든 뭐 선몽이든 이 꿈이라는 것은 절대 100% 매일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는 참고를 해도 되지만 30%는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그 꿈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꿈에 매이거나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태몽을 꾼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낳을 때도 태몽을 꾸었는데 정말 그 태몽 해석하고 지금 제가 사는 모습하고 거의 뭐 99%가 똑같습니다. 얘기해달라고요? 그러면 제 꿈만 얘기해드릴게요. 제 꿈은 그 여기 증인들도 있습니다. 제 말이 진짜라는 걸 여기 이 증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하늘에서 백학이 하얀 학이 백학이 치마폭으로 싹 날라들더랍니다. 이렇게 큰 학이 한 마리가 이 치마폭으로 아주 싹 이렇게 가슴으로 이 치마폭으로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을 다 끌어안고 깼답니다. 근데 제 모습이 지금 어쩌면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학 꿈은 풀이를 하면 학은 원래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수명 장수를 뜻하고 그리고 명예를 뜻하고 그리고 아주 수행자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학 꿈은 이렇게 큰 수행자가 되거나 어떤 큰 이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크게 어떤 부귀를 누리거나 이런 그 길몽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저 해몽책을 보면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제 꿈만 유별나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선명하고 하도 그 꿈의 느낌이 좋아서 제 꿈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조상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제가 끝까지 다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가장 역할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걸로 볼 때 어머님이 꿈을 기억한 걸로 보나 또 그게 꿈의 의미로 보나 그 다른 형제들은 꿈을 기억도 못 하시는데 저만 또 유별나게 기억하는 걸로 보나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볼 때 아마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질문인데요. 그런 태몽 같은 거를 남한테 이렇게 공개해 괜찮나요? 아이의 만약에 태몽 같은 거를 어릴 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태몽을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너무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태몽은 예지몽인데 내가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자꾸 기운을 노출시키는 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부정타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자세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좋지 않다는 뜻이지 그 말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는 건 아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 태몽을 다 꾸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